가로수 정비를 위해 도로변에 나란히 세운 차량들. 한 사람이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앞에 있는 차량 석 대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두 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차를 좀 앞으로 이동해서 주차하려고 그 과정이었거든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생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였죠. 사고를 낸 운전자 7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SUV 운전자. 신호를 어기고 과속하다 3명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모두 7, 80대 운전자였습니다. 두 달 전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원인이 지금 페달 조작 오류로 밝혀지긴 했지만 초반에는 이제 연령 기반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흐르면서 점점 늘어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산골짜기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 마을 토박이 81살 김길선 할아버지가 집을 나섭니다. 농사일을 놓지 않은 할아버지에겐 운전이 일상입니다. 날마다 운전 때는 참는다 싶어요. 논에도 가야 하고 뭐 이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실어 치러 오기도 하고 게 이턴 차가 하는 아주 날마다 거의 참는다. 좁은 농로에서 차를 거뜬히 빼내는 할아버지. 사고가 잦은 회전 교차로에서도 사방을 살피며 능숙하게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올해로 언 55년. 26살 때부터 면허증 따가지고 전주 가서 땄습니다. 팔복동 시험장에 가서 땄어요. 어떤 차 운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톤 차, 현대차만 내가 지금 7대 차예요. 지난해 3월 할아버지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러 읍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담한 사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CCTV 화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뒤편으로 1톤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7, 80대 마을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우스르장이나 저곳에 바깥에 경찰들이 사고 나갖고 이거 못 들어간다 해서 주유소에서 돌려갖고 또 올라가 보고 이따 끝나면. 사고를 낸 74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아우스르장만 발을 띄면은 그 자리가 딱 서요. 시동은 안 꺼져도. 언제 당황해 본 게 악세다 밟으면서 끊어본 게 붕 호흡에서 밀어본 거 아니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얼마나 늘었을까? 사고 건수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2013년도에는 8.2%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17.6%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고령자가 사고를 많이 낸다기보단 고령화에 따라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들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는 사람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자. 베이비부머 세대를 보면 두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부터 운전면허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 세대는 운전면허 소지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뭐 60%, 70%, 거의 90% 넘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죠.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고령자가 사고를 전체적으로 유발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연령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이나 사망사고일 가능성은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도의 한 마을버스 회사. 이곳의 운전기사 92명 중 45%인 4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최고령인 78세를 포함해 70대 운전기사도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65세는 젊은 나이에 속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기사 수급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좀 저희 버스들이 정상적인 운행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그런 사고는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고령자라고만 그 사고에 한정된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 기사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며 쌓인 운전 경력이 오히려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좀 속도를 내거나 급하게 막 운전을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차분해지면서 아주 주변도 잘 살피고 아주 많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율을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불안이 큰 건 알지만 그런 시선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뭐 언론에 자꾸만 70 넘은 사람 고령자들 문제 위험하다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매도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매년 3만여 건.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인별 운전 능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혹은 뭐 인지 반응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65세 이상 그룹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이라서 이걸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잇따른 사고에 일각에선 고령자들의 운전면허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그러나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운전을 제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량 운전자의 이동성 문제가 삶의 질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건학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을 안 하시게 됐을 경우에 보행자로서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또 자전거나 이륜차를 운전하시게 될 텐데 그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사회적 비용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년 전 이미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 전방에 장애물을 감지하자 차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경고음만 울립니다.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도입된 차량입니다. 일본에선 서포트카라고 부릅니다. 2019년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도쿄 이케부쿠로 사고. 시속 90km로 돌진한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88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의 페달 밟기 실수로 일어난 사망 사고 비율은 비고령자의 12배.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기술이 발전해온 배경입니다. 구형 차라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쉽게 구입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동화된 안전장치로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9명이 숨진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따져 대책을 세우기보다 운전면허 반납만 유도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요. 운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운전면허 반납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다양한 이제 운전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좀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이 되지 않는 차량도 출시됐습니다. 약 지속 30km 이하의 대속 走行時でも 브레이크 페달을 踏むつもりが 誤って アクセル페달을 勢いよく 踏んでしまった場合 車は 踏み間違いであることを 検知すると 急加速を 抑制し 서포트카의 사고 건수는 일반 차량보다 41.6%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11개 제조사 162종의 서포트카가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高齢のお客様とか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ご家族の方が安全な車に乗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サパカーをお買い求めになるお客様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 2년 전에는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신설됐습니다.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겁니다.
つまり安全運転支援装置を有する自動車のみ運転できるというサポートカー限定免許が導入された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安全運転できる方は引き続き交通安全に気をつけて運転を継続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考えであります。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 기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75세부터 운전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우리나라와 똑같지만 일본은 2022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 한해 다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6つの課題を課して行っております。中央線をまたいだり逆走したりしていませんか。右足がアクセルをちゃんと調整して段差をうまく乗り上げてすかさずブレーキを踏み開けられますか。서포트카등으로고령자의안전운전을지원하면서도사고위험이높은운전자는엄격하게관리하는겁니다。いかに自分が日頃の運転が結構いい加減だなっていうのがよくわかるっていうか、ちょっと自信なくしちゃったっていうか。올해안에 운전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김길선 할아버지。최근면허를반납하면어떠냐는경찰관의전화를받았습니다。나이가든게반납을하면어쩌겠냐고그런식으로문의가오더만사람들도안전을오기위해서그런얘기를하니까조만간운전을그만둘생각은하고있지만그이후의생활이걱정입니다。못할정도되면이제인생은거의끝이지。이제뭐납도없고못할것이오냐죽은목숨이나같아지살아있어어디가고싶어도차내차가있어야휘딱하지고려서가고서65세이상고령운전자는매년30만명이상씩늘고있습니다。내년에는500만명2040년엔1300만명을넘어설것으로보입니다。 OECD 보고서에의하면고령운전자가가급적길게운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전체적인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다라는정책제언이있습니다。노인의자유로운이동이사회적으로더이득이된다는얘기인데요。다만고령운전자가운전할능력이안되고사고위험이큰상황에서운전하지않도록그것을적극적으로모니터링하는그런장치는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면허반납을유도하는것만이과연유일한방법인지고령운전자각자의상황에맞는현실적인대책은없는지다각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저희도지금은젊지만언젠가는이제고령자가되잖아요。개개인의능력을잘판단을해서적절하게또안전하게운전할수있도록계속지원을할필요가있습니다。맞아요 아바로이렇게찍는거예요。한껏고민30대여성아침에너무일찍일어나서네준비하고오느냐고지금잘준비를했는지도모르겠고정신이없어요빨리와요 한쪽에자리잡고있는남성좀설레기도하고어디놀러가는것같은느낌도들고경쟁률이세다고해서될줄은몰랐는데좀참여해서열심히해볼생각입니다。
하나 둘 모여드는 남녀들. 오신 분들 명찰 좀 나눠드릴게요. 번호표를 받아들고 좋아합니다. 여자분들 오시면 이로 하세요. 이로. 랜덤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아요. 참가자 모두가 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5호가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하룻밤을 보내게 될 낙산사. 한 명 만들어서 가야겠다.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 와서 둘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과연 자신들이 원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전 8시, 참가자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자리 한번 로테이션 시켜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만난 짝지분하고 얘기 잘 하시면 되고요. 되고 나서 대학교 MT나 OT 이런 거 말고는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만날 게 없어서 궁금하고요. 결제하면 갈수록 인연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혹시 나의 인연은 아닐지 서로를 알아봅니다. 맞아요. 과일 같은 색. 오렌지. 잘 보여요. 그렇게 3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청춘들. 곧바로 시작되는 자기소개 시간. 올 여름에는 사랑하고 싶은 남자 견우 3호입니다. 저는 충남 당진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런 절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좀 특별한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설렘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만나서 좋은 인연을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회사에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꼭 이 말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절로에 나오니까 절로 어깨춤이 나고 절로 웃음이 납니다. 무려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룻밤을 함께하게 된 견우와 직녀들. 짝을 찾아 이곳 먼 사찰까지 온 이유는 뭘까요? 불교는 아닌데 절에서 하는 것도 좋았고 좀 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좀 어디서 만나면은 이 사람이 포장된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도 그냥 만나러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다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날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30대 미혼 남녀 1,000명 가운데 64%는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돼서 양적인 인간관계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지만 조금 더 딥하고 질적인 인간관계를 내가 구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지고 우리 사회 인간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녀의 인연과 사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0월 이후 벌써 다섯 번째 진행되고 있는 나는 절로. 이번에는 1,5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 온 20명의 견우와 직녀들. 이들의 선발 기준은 뭘까? 저희가 사연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진짜 진정성 있게 이번에 만남은 결혼까지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다들 진지한 표정입니다. 배드민턴을 시작을 하게 됐고 러닝 많이 하여서 주 6회 이상은 스노우보드를 좀 좋아해요. 춘천 마라톤대 풀. 네, 외모도 훈훈하시고 제가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을 골라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냥 당황했는데 이번에 또 소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더 호감이 가게 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 그 사이 견우 6호와 직녀 3호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얘기를 나누는 거고 긴장됩니다. 그냥 안 하실까 봐. 첫 번째 데이트 상대를 찾는 시간. 한 분을 선택합니다. 렛츠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직녀 사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여쭤보자고요. 도방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휴! 도방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질문해 주시죠. 도방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아니요. 두 번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동수분이 어떠세요? 직녀 사모님께 다시 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오! 와! 시킨다. 아들로 왔어요. 도망가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세 번의 요청을 거절한 직녀 4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직녀 4호의 관심은 바로 옆 견우 6호에게 있습니다. 형님 원래 좀 찾으세요? 아니요, 지금 추워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바로 나와 앉아있어요. 아까 전에 마음에 드는 거 세 분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이나 요청을 거절했던 직녀 4호가 마침내 견우 6호와 함께할 시간을 가집니다. 예상하셨어요? 사모님이 찍으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하지 못했어요? 자기소개 때 인상이 깊어서 뽑았고요.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고 어디론가 향하는 견우와 직녀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처음 만나셨던 장소가 절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희생의 사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에 드는 상대와 오붓한 시간을 가집니다. 직녀 4호와 견우 6호도 함께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점점 짝을 찾기 어려워지는 세상. 청춘들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녁 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돌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15분씩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 거절당했던 견우 10호가 다시 직녀 4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박나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도박나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할게요. 아니면 아니면. 거절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면속으로 빡빡빡 거절당한 건 처음이긴 했어요. KTX 타면 50분인가 걸리잖아요. 사뭇 진지해진 참가자들.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시간 안 걸리면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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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사람들 입장 시간 아 꽤 걸린다 느껴지는구나. 근데 이제 만남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서로 따져봐야 할 조건들은 많아집니다. 서울 안에서도 어디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도 어디로 갔 어느 정도의 평수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걸 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합격이야? 이 사람은 직업은 맞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짠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텐션이 업이 되셨어요. 아까보다 다르게 저요? 조금 텐션이 업 되셨어요. 아, 그래요? 좀 취했나 봐요. 세 병째 없으셔가지고. 남자들의 선택 시간이 다가옵니다. 두 분의 우선순위? 살짝? 저 이거 왔어요, 이거. 견우 6호를 마음에 들어하는 직녀 4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거의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하지만 견우 6호의 마음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4호님 선택하려고요. 4호님 핸드폰도 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형사들한테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호남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 진짜요? 그래서 이따가 약간 자유대기자 같이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죠. 그럼 누가 선택하죠? 그거는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자유 데이트라는 게요? 자유? 아, 저는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한 분 계세요. 아, 저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결론은 모르겠지만 좀 취미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엇갈립니다. 두 분이 아, 그렇게 진짜. 어쩐지 사모님이랑 많이 다니시길 해. 내가 얘기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뭐 여기, 여기는 뭐 그런 거 하러 오는 거니까. 새벽부터 달려온 인연을 향한 여정. 지친 기색들이 역력합니다. 직녀 4호가 견우 6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견우들의 선택 시간. 견우 사모님은 직녀 사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견우 10호님은 직녀 사모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참가자가 직녀 4호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선택을 하려던 분이 이렇게 나가시게 되니까. 한국 사회의 혼인율은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도 2040 10명 중 7명은 결혼에 긍정적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사회. 이제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각계의 노력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소개팅 아니고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좋고 단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이상형이 확고해진달까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와보니까 이제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됐고. 어떤 사람인지도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꽝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여러 대안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업과 어느 정도의 가치관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대략 걸러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판을 깔아준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조금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짧은 만남. 모두 6쌍의 남녀가 이어졌습니다. 소개팅 밖에서 할 때 좀 짧게 보고 나서 이 사람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1박 2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구나, 어떤 분위기구나, 잘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좀처럼 인연을 만나기 힘든 현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지했던 참가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고요. 그때 동안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속마음을 알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고기나 먹을까요? 너무 좋죠. 직진해라, 직진. 경쟁이다, 경쟁. 일단 되게 추천하고 싶고요. 다음부터 나오시는 남자 출연자분들은 움직여라. 안 그러면 끝까지 혼란의 고관이가 될 수 있습니다.